재현 배우? 네. 야, 그 연기하는 것도 그분들도 대단하다. 궁금한 거 오라고 해. 짜고 치는 게 어딨어. 나도 신이지만 나도 상처받을 수 있어. 나 똑같아. 이거는 저한테 되게 감점 요소가 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질문을 드리기가 참 그렇네요. 요즘에 유튜브 무당이랑 이거를 같이 엮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. 일반인 점사, 유명인 사주 그런 게 어쨌든 다 짜고 치는 거다. 나도 그 다른 선생님들 거 봤는데 그거 다 짜고 치는 거야? 저는 뭐, 아닌 분들도 있겠지. 그렇죠. 저는 근데 여기서 뭐 되게 좀 자신 있게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사실 일반인 점사나 그런 경우에는 뭐 짜고 치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. 없기 때문에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해요. 유튜브 보고 오신 손님들도 있어요. 네. 근데 그분들은 다 알 거야. 궁금하면 오라고 해. 그리고 짜고 치는 게 어딨어. 나도 인간인 내가 얘기를 하면 나도 안 보여. 신에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걸 전달하는 것뿐인데 그걸 왜 짜고 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지? 그리고 짜고 어떻게 짜고 치고 하지? 아니 뭐 재현 배우를 구한다거나 재현 배우? 네. 야, 그 연기하는 것도 그분들도 대단하다. 사실 제가 선생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선생님께서는 이제 애기씨께서 가끔 등장을 하시잖아요. 근데 그 부분에 되게 부정적,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나 너무 싫어. 그렇죠? 나도 뭐 애기씨가 나오고 나 우리 애기씨들이 점을 잘 봐. 왜 그거 갖고 뭐 이런 애 저런 애 막 얘기를 해? 얼마나 영검한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것보다요 우리들이 나와갖고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주는 게요 더 신나고 재밌고요 그리고 더 잘 봐요. 그래갖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면 내가 진짜 잘 보는데? 나 우리 할머니 이렇게 말 전달 진짜 잘하는데? 근데 애기씨 앞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게 뭐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에서 제가 대변해서 말씀을 그럼 그러지 말라고 그래. 자기들이 보면서 왜 그렇고 저렇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. 나도 신이지만 나도 상처받을 수 있어. 나 똑같아. 나는 있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안 된 거 없어요. 손님들한테도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아 우리 동자님 되게 똑똑해요 연구매요 막 이렇게 얘기해준단 말이에요. 근데요 예. 제가 하나 예. 여기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의 점사를 본 적은 있고요. 그것도 심지어 즉석으로 본 거예요. 예. 갑자기 저 옆에 있던 그때 감독님이 너 봐봐라 해가지고 저희 이제 투입해서 점사를 봤던 건데 아무튼 이런 이슈 속에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시청자들께 다가갈 것인지 예.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때 딴 거 없어요.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돼요. 맞습니다. 그렇죠. 근데 내 말 틀린 거 없었어.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야 아셔야 되는 게 선생님께서 뭐 구군 예언했던 거 그리고 뭐 연예인 예언했던 거 유명인 공인 예언했던 거 다 맞았습니다. 저를 왜 그렇게 째려보시죠? 왜냐면 맨날 나 늦게 오니까 나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거 보여주니까 내가 다 아는 거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. 나는 빨리빨리 미리미리 얘기해주는데 그 아저씨 이렇고 저렇고 될 거라고 얘기하고 말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말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더 빨리 올려줬으면 내가 더 똑똑한 동자 되고 그랬을 건데 나 그거 빨리빨리 안 올려주니까 나중이니까 나 다 알고 얘기하는 줄 알잖아요. 죄송합니다. 그게 영상 보시면은 앞에 다 적혀 있어요. 촬영은 며칠 날 된 건지. 근데 그게 진짜 짜고 치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도 이제 스케줄상 영상을 딱딱딱 업로드 날짜를 정해놓기 때문에 좀 찍자마자 바로 업로드를 못 시켜요. 그래서 항상 지금 이런 이 영상도 똑같겠지만 모든 나가는 영상은 거의 한두 달 전에 찍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?